키스 헤링입니다. 간결한 선과 강렬한 온색이 특징이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으로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키스 헤링은 1980년에서 85년 사이 뉴욕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에서 서브웨이 드로잉이라 부르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작하는데 하루에 40점 가까이 그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래피티 라이터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지하철역에서 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업들은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코믹하고 심플하게 그려진 이미지들은 사회를 풍자하거나 새해 인사 같은 즐거운 이미지들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순식간에 뉴요커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피츠버그와 비교했을 때 뉴욕은 헤링을 밝고 자유롭고 자극적인 대도시로 공격했습니다. 그가 도시에 도착한 1980년 에이즈 전염병은 의학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미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희망과 혼돈으로 가득 찬 도시 뉴욕에서 헤링은 이후 10여 년 동안 삶의 기쁨과 죽음의 공포가 팽배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작품에 쏟아 부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그려 불온한 공기를 자아냅니다. 친한 사람을 잃은 타이밍에 자기 자신을 소재로 인생과 마주한 작품입니다. 헤링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찾으면서 아프리카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외계인처럼 보이는 플라워즈는 에이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지기 직전에 제작되었습니다. 대담한 윤곽선과 역동적인 구도에는 헤링만의 팝아트와 그래피티 미학이 엿보입니다. 잭슨 폴록에게 영감을 받은 듯한 화면 드리핑이 생생하고 꽃의 수술을 연상시키는 추상적인 형태는 인간의 성, 삶과 죽음, 생물의 번식을 나타내어 보입니다. 사람의 사다리라고도 불리는 본작에서는 인물의 머리 위나 팔 주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라인이 작품을 코믹하게 합니다. 인물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는지 균형을 유지하려고 갈등하는지 알 수 없으나 헤링의 생각은 공동체가 개인적 활동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점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 작품에서는 헤링의 특징인 굵고 선명한 라인을 확실하게 화면에 정착시키기 위해 판화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판화 시리즈에는 형광 잉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고대 이집트의 앙크 등 생명의 상징이 그려져 빛나는 임산부와 춤 사이가 담겨 엄마들의 강인함을 기리고 있고 신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액션 라인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황의 진통을 겪고 있던 1980년대 뉴욕은 마약, 폭력, 가난이 만연한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졌지만 거리 예술운동에서 알 수 있듯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문화는 가득 차 있었고 젊은 예술가들은 필사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해링이 가장 좋아하는 클럽은 인종의 용광로인 파라다이스 차고인데 그곳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메카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해링은 창의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팝아트를 창조하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과 입체로 세워진 평면으로 구성된 해링의 조각들은 단순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자선 작품이고 수많은 다른 프로젝트들과 함께 그의 예술은 계속 살아 숨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